여러분. 전 지금 촬영하러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요즘엔 낮보다 저녁에 촬영하기 더 좋아서 다들 잘 시간에 저는 촬영을 하러 왔고요. 여기 슬리퍼가 너무 귀여워.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릴 옷들이랑 같이 코디해온 옷들 정리를 해놨고, 소품 겸 흥을 돋구기 위한 헤드셋이랑 캐리어에 바리바리 쌓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 좀 다채로운 컬러감에 편안하게 입기 좋은 제품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브랜드는 스웻레이블입니다. 스웻레이블은 스웻셋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는 그런 스트릿 캐주얼 무드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브랜드인데요. 프리미엄 코튼을 사용해서 그런지 제품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다 좋거든요. 진짜 진짜 기본적인 디자인이지만 색깔로 포인트를 주면서 데일리하게 입기도 좋고,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좀 착한 편인데, 원단 편집부터 염색, 봉제까지 다 자체 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별로 10종 이상의 좀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가 출시가 되었는데, 좀 네이비나 그린 요런 흔한 컬러들을 세분화해서 그린을 정글 그린, 그라스 그린 이런 식으로 나눈다던가, 그리고 뭐 버터 옐로우, 피치 이런 레어한 컬러들도 있어서 내 취향의 컬러를 고를 수 있는 선택폭이 넓습니다. 휴민픽으로 제품들을 좀 추려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첫 번째 룩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로고 스웻셔츠랑 와이드 팬츠 셋업인데요. 이건 상하이 단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동일한 컬러로 출시가 돼서 저처럼 이렇게 셋업으로 연출을 할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밀크 컬러로 착용을 해봤는데 컬러감이 너무너무너무 귀여워요. 얼핏 보면 그냥 화이트 아니야 할수 있겠지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우유 컬러거든요? 따숩고 되게 고소한 컬러예요. 이걸 실물로 봐야 되는지 진짜 말 그대로 흰우유 컬러다. 상의는 라지, 하의는 미디움으로 착용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레귤러 핏으로 나와가지고 한두 사이즈 정도 업하시면은 오버하고 낭낭하게 입기 예쁜 핏이더라고요. 바지도 라지로 할걸 그랬어. 미디움도 괜찮긴 한데 살짝쿵 더 넉넉했으면 좋겠는 느낌? 그냥 위아래로 두 사이즈 업하십시오. 가슴 쪽에는 이렇게 로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원단이 막 두껍거나 가볍진 않아서 지금 봄 날씨에 단독으로 입기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다 모르겠고 밀크 컬러 너무나 예쁩니다, 여러분. 이너로는 요 서클로고 오버핏 반팔티 매치를 해봤는데요. 요 서클로고 반팔 라인도 전체적으로 더스티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차분한 색깔입니다. 그냥 기본적이고 탄탄한 오버핏의 반팔이라서 여러 가지 스타일링하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레이어드해서 입을 목적으로 엑스라지를 착용을 해봤는데요. 워낙 오버하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저랑 체형이 비슷하신 분들은 미디움이나 진짜 넉넉하게 입고 싶다 해도 라지까지 선택을 하시면 단독으로 입기에도 괜찮고 레이어드 했을 때도 넉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각 잡혀있는 탄탄 핏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탄탄한데 원단이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그냥 질이 좋은 원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요 시그니처 로그우드인데요. 저는 버터 옐로우 컬러로 조금 상큼하게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사실 요 후드도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이집 컬러를 너무 잘해. 저는 라지 사이즈로 착용을 했고요. 얘도 탄탄하지만 후루룩 떨어지는 그런 핏이고, 후드랑 주머니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해서 편하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들 중에서 딱 하나만 셀렉을 해야 된다. 상의로는 요 후드 추천드릴게요. 진짜 해마다 좀 오래 입을 것 같은 그런 튼튼한 느낌이야. 엄마가 좋아하는 재질. 컬러도 이렇게 데일리한 컬러부터 포인트 되는 컬러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쯤 있으면 손이 정말 자주 가는 그런 템이다. 그리고 다음은 요 하프집업 하트 스웻 셋업인데요. 저는 미드나잇 네이비로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구 패턴의 하트 모양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고, 저는 사실 요 셋업 중에는 조거 팬츠가 마음에 들거든요? 그 조거 팬츠 특유의 붕 뜨는 호박 바지 같은 느낌 아세요? 그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얘는 뚝 떨어지면서 밑에 이렇게 곱창이 잡히는 이상한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사이즈는 라지로 착용을 했는데 통이 큰 편이 아니라서 엑스라지까지 입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너로는 요 아치로고 레이어드 긴팔티 착용해봤는데요. 핏은 그냥 툭 떨어지는 베이직한 쭉티고, 요것도 라지로 착용을 해봤는데 얘는 아무래도 레이어드 제품으로 나왔다 보니까 착용했을 때 생각보다 사이즈에 비해 기장감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정 사이즈나 한 사이즈 업까지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네이비랑 잘 어울리게 마블 그레이 컬러 선택을 해봤는데요. 그레이인데 살짝 블루블랙 같은 그런 차가운 느낌이 나요. 이렇게 로즈나 옐로우 같이 포인트 주기 좋은 쨍한 컬러들도 있거든요. 이 컬러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선물로 달라고 했어. 저의 원픽은 이 로즈 컬러입니다. 진짜 말린 장미 그 자체 아닙니까? 그리고 두께감이 탄탄하고 비침이 적어서 레이어도 왜 단품으로 그냥 쪽지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택인데요. 트윌레이블 선생님들이 지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택배 봉투도 친환경으로 자연 분해되는 걸 쓰시는데 이 택은 핸드폰 거치대로 활용이 가능한 택입니다. 여기에 순서가 적혀있거든요. 2번 써져있는 폴드를 폴드 해주고. 근데 이거 진짜 굿 아이디어다. 뭔가 옷 사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짠! 완성! 너무 귀여운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웨드 레이블의 스웨드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핏이나 퀄리티는 진짜 보장이 돼 있고 난 너무 신기한 게 차르르 루즈 핏인데 옷이 탄탄해. 그리고 전체적으로 베이직해서 봄에 데일리로 입기 완성 맞춤이고 컬러 선택지가 진짜 많다는 점, 그게 아주 장점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당연히 갖고 왔으니까 더보기랑 꼭 확인해주시고요. 4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무신사 기획전으로 15% 할인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요. 만감부 해주시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꼭 할인 받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